정창동으로 이동. 서울식 초탕을 하는 곳이 되는데요. 네. 여기도 굉장히 오래됐던 집이에요. 몇 년이나 됐으며 이렇게 오래된 음식점의 서울식 초탕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. 서울식 초탕의 조리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 유명한 집이라는데요. 여기는 완전히 일제시대, 뭐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네. 구한말. 과연 얼마나 오래된 집인지 궁금합니다. 인기 메뉴인 추어탕을 주문했는데 6년 된 거예요. 야, 90년. 정말 오래됐네요. 무려 4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. 드디어 추어탕이 나왔는데요. 겉모습은 육개장이에요. 저는 육개장보다는 약간 얼큰한 두부찌개. 네. 추어탕이 저렇게 빨갛지 않지 않아요? 그리고 저렇게 맑지도 않죠. 버섯하고 두부하고 두부, 유부 부추 파 달걀 부른 거 됐다 커. 어 뭐야 네, 아, 통으로 들어가 있네. 서울식은 서울식은 통으로.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? 작은 거 먹어서 그런지 입안에 그냥 다 녹아버리는데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. 왜냐면 비린 맛도 전혀 안 나고요. 한 번 먹었을 때 그 입질도 되게 바삭해서 씹는 맛이 굉장히 미끄덩미끄덩해요. 젤리 같고 이런 식감 특이하네요. 보통 된장으로 하는 거는 좀 삶아서 갈아서 체에다 한번 내리잖아요. 내리죠. 뼈 이렇게 빼내게. 그러니까 먹기는 되게 편하지 이제. 근데 이게 뼈채 씹히는 게 꼭 멸치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굉장히 몸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이번엔 국물 맛을 보는데요. 굉장히 진할 것 같은데요. 근데 이게 참 이 매운 정도가 딱 좋네요. 고추장찌개 맛입니다. 어, 고추장찌개, 두부 고추장찌개. 네, 맞아요. 고추장 특유의 이런 달큰한 맛, 매콤한 맛 이런 게 국물에 나 있어서 맛있어요. 지금은 그냥 고추장 맛이 더 강하고 강하죠. 미꾸라지 맛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고도 먹었는데도 크게 와닿는 건 없어요. 고추장 맛이 워낙 강하게 나서 그런지 저는 비린 맛도 별로 안 나고요. 체감을 잘 하셔서. 마무리로 추어탕에 국수를 말아 맛을 봅니다. 민물 매운탕에 사리로 칼국수도 너무 고소잡이도 넣잖아요.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르신 분들한테 추천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. 미꾸라지의 비린 맛을 잘 잡아 얼큰하게 끓여낸 추어탕.